안녕. 도비 안녕하세요. 내가 너무 나인 걸 티냈나? 안녕. 오랜만입니다, 도비. 너무 오랜만에 브이앱을 해서 무슨 뭘 말해야 되지? 잘 지내셨어요? 네. 브이앱을 너무 안켠지 오래된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직접 끝나고 회사에 와서 브이앱을 켰습니다. 더비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옷 이쁘다. 나랑 커플이네. 일단 이제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저는 멤버들과 함께 열심히 행사도 다니고 팬사인회도 하고 있습니다. 밥 먹었어? 저 요즘 살짝 살이 찐것 같아서 다이어트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까 아침에 삼겹살을 먹긴 했는데, 삼겹살 도시락을 먹긴 했는데, 삼겹살만 먹고, 그리고 이제 팬사인회장 가서 샌드위치만 먹었습니다. 맞다, 썸탈 거야 무대 보셨어요? 남남 스윗 난 뭐가 살쪄? 근데 이게 일화가 있는데, 제가 드라마 촬영을 하잖아요.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살이 많이 찐 거예요.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3끼를 잘안 챙겨 먹었거든요. 항상 자주 못 챙겨 먹었어요. 근데 드라마 촬영장에 가면은 꼭밥 시간, 제 시간대에 밥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으면은 힘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먹어서 살이 좀 쪘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한 연예혁명 20 몇 화부터는 제가 살찐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는 안뺄 거고, 그냥 더비한테 예뻐 보이기 위해서 조금만. 그리고 이제 드라마 촬영 때문에 못했던 운동도 다시 열심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손가락 하트 주세요. 연예운명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저는 진짜 연기할 때도 많이 배웠지만, 모든 배우분들이 다 너무 잘하셨지만, 지훈이가 연기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오글거리는데 오글거리지 않아. 연애혁명, 러브 레볼루션.
저는 아직 뭐 처음이니까 많이 부족해서 더 이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죠, 앞으로도. 영훈아, 볼콕 해주세요. 아, 마마 춤추는 거 맞다. 비하인드 영상 올라왔죠? 거기 너무... 아, 근데 그게 그 춤추는 게 그게 리허설이었는데, 그게 올라가서 되게 살살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많았는데 하필 그게 올라와서 아쉬웠어요. 아, 영훈이 덤블링 뭐야? 이게 말해도 되나? 어쨌든 제가 그 부분이, 그 주현이가 나왔던 부분이 뭔가 처음에는 멤버들도 다 선생님께서도 생각했던 게 덤블링을 생각하시고 계셨는데, 근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매번 하는 무대니까 안전하게 막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덤블링은 안 하게 된 건데, 원래 주현이도 덤블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한번 멋있게 딱 했는데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가 그걸 할줄 알고 뭔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하지마 하지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아니야 해보겠어 해봐서 그래서 한번 해봤죠. 아, 포토바이 훈. 아, 포토바이 훈. 그게 제가 생일 선물로 팬분께 카메라를 받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예전부터 한번 카메라를 찍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그 카메라가 생겨서 열심히 찍어봤어요, 멤버들을. 근데 찍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뭔가 추억이 남는 것 같아서, 또 핸드폰으로 찍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전시회 열어주세요, 홈마님. 전시회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뭔가 아, 그 연예영명 배우분들도 다 제가 찍어드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연예영명 그 친구들이 인스타에 올리는 거나 그런 거 보면은 다 뭔가 그걸 거예요. 제가 찍어준 것도 많이 올라올 거예요, 아마. 많이 봐주세요. 카메라로 셀카 자주 찍어주라. 알겠습니다. 근데 카메라로 그게 셀카 찍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무거워가지고 도전해보겠습니다. 영훈아, 더 보이지? 웃음 참기 하자. 귀여 보여요. 포토바이온 자주 올려줘. 아직 찍은 사진이 그때 그 내두리 온도차 때 한번 들고 가서 찍은 게 전부 다여서. 근데 아직 제이콥은 참여를 잘안 해줘가지고 못 찍었어요. 찍긴 찍었는데 별로 이쁜 게 없어서 안 올렸어요. 다른 멤버들은 다 조금씩 참여해줬는데. 제이콥, 다음엔 참여해줘. Please! 현재 것도 막 찍다가 왜안 올렸, 나중에 올렸냐면, 아, 이게 계속 잘 나온 사진을 찾다가
뭔가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다가 그래도 그냥 올렸죠. 이제 위더브 올렸다고요? 현재도 나랑 비슷한 것 같아. 사이클을 잘못 찍어. 그죠? 주현이는 협조 은근 엄청 잘해줘요. 진짜. 영훈이 셀카 진짜 잘 찍더라. 반어법 감사합니다. 연애혁명 이제 더 심한 욕도 나오나요? 뭐 이미 많은 욕을 듣지 않으셨나요? 제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욕들이 많이 나왔는데 더 심한 게 나올 수가 있나? 아,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파라였죠? 노래방신. 이거 깐 다음에. 아, 그게 왜냐면은 거의 초반 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중이 있는 씬이기도 했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매번 찍고 나면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오빠 좋아하는 노래? 저는 요즘 노래를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냐면 그냥 유땡땡이나 뭐 어디에 그냥 듣기 좋은 팝송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그럼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아무거나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훈이 이제 만화 안 봐? 저 이제 만화 안 봐요. 연애혁명 물놀이 촬영 때 재밌었어? 그때 저는 안 젖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안 젖을 줄 알았는데 이게 감독님이 한번 젖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흠뻑 젖었죠. 다 같이 놀았죠 그때. 예쁜 말들 너무 많이 해주시네. 승도투어 가고 진시황 감자탕도 먹었다. 그거 맛있는데 저도 먹어봤어요. 영훈아 영훈아 홈빵 보고 싶어서 회사에서 몰래 보고 있어. 감사합니다. 망원아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뭐야? 아닙니다. 송도즈 V앱 해줄 거임. 나중에 시간 되면 바로 해드릴게요. 현재한테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아, 아니다. 꼬북칩 초코맛?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썸탈과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좋았어. 좋았다고요? 감사합니다. 초코케이크 치즈케이크. 저는 치즈케이크. 빵집 사줄 테니까 결혼해 주면 안 돼? 어? 빵집 사줄 테니까 결혼해 주면 안 돼? 너무 조그만한 거 아닌가요? 제가 빵 먹다가 캐스팅이 되긴 했지만, 빵을 좋아하긴 하지만 막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만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훈아 자기 전에 들을 노래? 저 요즘 되게 좋아하는 느낌의 그게 있거든요. 그 여기에 제가 유땡땡에 제가 말한 대로 치시면 K-pop 피아노라고 치시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피아노 버전으로 돼서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게 듣기에 너무 좋아요. 광고네. 이거 제가 요즘 방에서 자주 듣습니다. 진짜 좋아요, 이거. 영훈이 옷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오빠 시험 3일 남았는데 열심히 하라고 해주세요. 시험 3일 남았는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까? 안 돼요. 공부하세요. 멤버들 첫인상 얘기해줘. 일단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얼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사람은 현재 재현이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연습생으로 들어올 때 같은 송도 출신 애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뭔가 딱 들어와서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생겼다 생각했죠. 그리고 일단 창민이가 머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춤을 추는데 와 진짜 너무 잘 추더라고요. 선우가 나 연예인 같았대. 이거 저도 들었어요. 선우가 저한테 근데 나한테 직접 말했었나? 아 맞다, 멤버들하고 있을 때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제가 연예인 같았냐면 그때 아이오아이 선배님 뮤직비디오에 제가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걸 보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게 저인 걸 알고 진짜 깜짝 놀랐대요. 맞아요. 아 창민이가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살아있고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창민이가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물을 엄청 많이 갈아주더라고요.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요? 요즘 보는 드라마 있죠. 저는 연애 운명 챙겨 봅니다. 썸탈 거야 비하인드? 썸탈 거야는 정말 비하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아! 현재랑 둘이 찍은 셀카가 있어요. 그거 올려드릴게요. 아이돌 친구가 있나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휘영이랑 친한 것 같고, 드라마 촬영하면서도 이제 지훈이랑도 많이 친해졌고, 되게 친해진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 헐, 휘영이가 내 본질인데. 이룬이 형 기억하죠? 이룬이 형한테 최근에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돌아오셔서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룬이 형. 휘영이랑은 되게 짱미소년 하면 더 친해진 거야? 당연하죠. 휘영이가 최근에 연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제가 찾아왔어요. 근데 제 이미지의 휘영이는 되게 멋있고 뭔가 남자다운 애였는데 연기하는 걸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영훈아, 에어팟 이름 추천 좀. 에이팟. 일단 첫인상을 되게 많이 원하시는데, 첫인상 케빈 머리가 엄청 짧아가지고 뭔가 되게 애기애기하게 생겨서 귀여웠어요. 영훈아, 너나 오늘 너무 피곤했는데 너 보고 에너지 레벨 올라갔어. 감사합니다. 주현이는 일단 처음 봤을 때 되게 남자답게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했고, 춤추는 거 보는데 와, 너무 길쭉길쭉하게 멋있게 잘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영훈이 아프지 마요. 저안 아파요. 근데 이번에 더 스틸러 너무 멋있지 않나요?
무대에서 춤추면서 진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이번에 저희가 진짜 더 스틸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이뤘잖아요. 정말 감사하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더비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고, 더비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대하면서 아쉬웠던 적도 있었는데,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진짜 그냥 뭔가 아쉬웠던 게 그거죠. 팬분들이 안 계셨던 게 가장 아쉬웠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1위 할때안 계셨던 거. 제가 이번에 엠카운트 다운 맞죠? 엠카운트 다운 거기서 1위를 맞죠? 맞을 거예요. 아, 맞아요. 거기서 1위를 해서 상을 받았는데, 팬분들이 있었으면 더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멤버들하고만 위해서 있으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즐거웠는데, 마지막에 제가 상을 받고 딱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 뭔가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그때는. 얼른 빨리, 저도 진짜 원하고 있어요. 상황이 많이 호전이 돼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더 좋아져서 하루빨리 보고 싶어요. 방금 형한테 카톡이 왔는데 라이브 보고 있대요. 저희 친형이요, 친형.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영훈아, 다음에 염색하면 무슨 색 하고 싶어? 저는 검정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형수입니다. 어릴 때 형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어릴 때 되게 막 그런 걸 좋아했어요. 막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혼자서 노는 거. 그래서 막 혼자 막 앞에 적군 있다! 푹! 푹! 이겼다! 막 이러면서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막 방에서 혼자 막 그렇게 놀 때도 있었거든요. 이게 초등학생 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형이랑 방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형이랑 그때 거기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아니고 막 진짜 앞에 적군이 있다 이러면서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아마 지금 보고 있을 텐데 뭐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형도 아주버님, 저와 영훈이의, 맞나? 저와 영훈이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일단 제 허락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날도 추운데 감기 조심해. 맞아요. 날이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 진짜. 꼭옷 따뜻하게 입고 패딩도 입으시고 따뜻하게 꽁꽁 싸매고 다니세요. 그리고 마스크는 꼭 필수. 지금 나온 타이틀곡 중에 최애? 저는 노래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이틀곡은 노예어입니다. 어, 뭐지? 치려고 해주다가 요즘 취미 뭐예요? 저 요즘 딱히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이게 저만의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꾸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하다가 스탑을 했죠. 피아노 버전으로 듣는 이유가 뭐야? 피아노 버전이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영훈아, 나 곧 민증 나와. 나 결혼하자. 몇 살 차이가 나는 거야? 제가 삼촌 아니야, 그럼? 날 무시하지 말아줘. 무시한 적 없어요. 맞습니다. 너튜브에서 튼 겁니다. 아, 그러네. 뉴랑 이거 제가 불렀었죠? 이게 부른 게 아니고 제스처를 했었죠. 이게 여기 있는데 어! 아니 제 건 아니고 뉴 거 같은데 올려져 있길래 되게 당황스럽네요. 써보니까 아! 환불원정대 분들 봤었는데 와 진짜 이유리 선배님이랑 엄정아 선배님 그냥 들어가는 딱 앉아 계시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거든요. 그게 느껴졌습니다.
멤버들이 다 말을 못하고 대기실에서 나와서 우리 대기실로 가니까 아! 화이트 커버한 거 말 안 했다고 하면서 진짜 다 아쉬워했어요. 근데 정말 아쉬웠어요. 그 말을 못해가지고 다 들어가서 떨려가지고 막 그렇게 있었는데 오디션 때 췄던 춤이 뭐야? 러비더비. 참 신기하지 않아요? 팬덤 이름도 더비야. 러비더비. 경호야, 넌 나보다 어립니다. 아, 그러네. 경호는 17살이니까. 영훈아 붕어빠 붕어빵 파슈크림. 저는 슈크림 먹어요. 아, 근데 아니다, 요즘은 또 파슈 좋더라고요. 이제 붕어빵 먹을 날이 곧 다가오네요. 그치, 경호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 누나들이라고 불러야죠. 아닌가, 이미 나보다 누나들이 많이 계신가? 그렇겠죠? 그죠, 누나? 아, 재현이가 러비더비 추는 거 봤다고 따라했어요? 귀엽구만. 잠깐이지만 선글라스 잘 어울렸어. 뻥치지 마세요. 영훈아, 나 머리 감았어. 결혼하자. 뭔 상관이야? 영훈아, 인이어 직접 디자인했어? 인이어 제가 직접, 그죠? 멤버들이 다 전부 직접 디자인했죠.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바빠. 알았어. 안 갈게. 미안해. 한번 만나려 했다. 미안해. 안 가. 아유. 또 바쁘대. 바빠. 안 가, 안 가. 영훈아, 인이어 찬이랑도 상의했어? 아니요. 각자 다 이 디자인을 생각하고 나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어요. 금요일 풀이라고?
형이 라이브 인증했어. 더비반지 제 액세서리 보관함에 있습니다. 뭐죠? 없나? 우리 형 잘생겼죠? 영훈아 멤버들 연락처에 뭐라고 저장돼있어? 제가 원래는 다 장난식으로 했었다가 이게 연락처를 한번 싹 보는데 깔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더 보이즈 뉴, 더 보이즈 큐 이렇게 다 돼있습니다. 영훈아 나 오늘 교정했어. 결혼하자. 그럼 교정기 빼고 와. 오늘 교정했는데 교정기 빼고 오래. 어떡해. 장난인 거 아시죠? 저도 저 6년 동안 교정기 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했었으니까 저도 진짜 길게 했었어요. 교정기는 진짜 불편한데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니 6년은 아니다. 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였나? 제가 하도 말썽꾸러기다 보니까 교정기를 맨날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엄마가 엄청 힘들어했어요. 저 지금 유지장치 하고 있죠. 저희가 꺼져서 뭔가 조용했구나. 아, 잔잔한 피아노.
찬이랑 브이앱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훈이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싶다. 저도 원래 피아노를 배웠었어요. 근데 제대로 한두 달 배우다가 그만뒀는데, 그때 계속 배워둘 걸. 아쉬워요. 오빠 시력 좋아요? 저 1.5, 1.5. 영훈이는 어떤 피자 제일 많이 먹어? 저는 고르곤졸라. 그건 기억났다. 어깨 피자. 고르곤졸라에 그꿀 찍어 먹거나 크림, 그 뭐라 그러지? 휘핑크림이라 그러나? 그거 찍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키가 언제 확 큰 거야? 저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갑자기 확 컸어요. 휘핑크림 맞나? 그거 뭐라 그러죠? 아니네, 잘못하고 있구나. 아, 생크림. 응? 어, 맞겠죠. 찬이는 진짜 말랐죠. 그죠? 영훈이 속눈썹 몇 미터야? 몇 센치 아닐까요? 팔뚝 근육 보여줘. 짱이다.
더비분들은 치킨 피자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와, 다 치킨이야? 피자가 진짜 적네. 그러면 치킨 중에 후라이드 아님 양념? 피자도 많네. 허리 피자. 양념을 먹으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거야. 후라이드의 그 본연의 맛을. 베라체 빅은 아주 바뀌었어요. 아몬드 봉봉 맛있더라고요. 아몬드 봉봉이랑 뉴욕 치즈, 그리고 아빠, 엄마는 아빠도 백인? 아빠도 백인인가? 아빠는 백인? 맞나? 아빠는 딸바봉. 여러분이 민트를 좋아하신다면 존중합니다. 하지만 전 아닙니다. 근데 은근 민초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 우리 멤버만 해도 막 좋아하진 않고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아니야. 누구세요? 나에게 대실 거예요. 제 차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영훈아, 오늘 꿈에서 약속 있니? 아니면 나랑 꿈에서 놀자. 그래요, 꿈에서 만나요. 찾아올게요. 아이고. 오늘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고마워요. 어후.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응? 뭔가 오랜만이긴 하지만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가져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자주 자주 찾아올게요. 알겠죠? 천만 찍었다. 저도 사랑합니다, 더비. 안올 거잖아. 아니야, 올게요. 딱 1시간 채우고 갈게요. 리더보드 올려줄게요. 재현이랑 찍은 것도 올려줄게요. 1시간까지 2분 남았습니다. 진짜 행복해. 저도 더비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네. 진짜 한 시간 한 줄 몰랐어. 아이. 오늘이 마지막 같아. 감사합니다. 나도 더비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하트로 채워진 거 보니까 괜히 또 뭉클하네. 뭉클하구만요. 고마워요. 사랑해. 갈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알겠죠? 사랑해, 더비. 안녕.